걱정 안 해요. 나 없으면 오히려 좋아할 텐데요, 뭐. 나 우리 엄마 아빠 자식 아니거든요. 누가 지 앞에다 버리고 갔대요. 뭐? 친자식처럼 잘해줄 것도 아니면 차라리 고아원에나 데려다 주지. 맨날 구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.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. 아씨, 짜증 백만 개. 아, 짜증나. 아이고, 니들 또뭐 하는 거야? 그만 안 해? 엄마, 루비가 먼저. 또 언니 보고 또 루비야, 또 또. 아파, 엄마. 루비, 아니, 언니가 내가 찍은 남자애를 꼬셔서. 꼬시게 뭘 꼬셔? 공부만 하는 얌전한 루비가 어디 그런 애야? 너 공부하시면 혼자 나가서 놀아. 왜 공부 잘하고 있는 언니도 공부 못하게 방해해? 어? 엄마는 내말 하나도 안 듣고. 아니라고, 아니야. 이번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. 아이고, 시끄러. 너 어디서 꼬박꼬박 끝까지 말 듣고야. 엄마는 맨날 언니 편만 들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. 나 밖에서 내려왔어? 나 엄마들 아니야? 이게 내가 정말. 루비랑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아라. 아니 저. 아유, 걔네들이야말로 금명인지 몰라. 루비랑 달라도 너무 달라. 담배에서 난 강아지도 아름이 다름이라는데 애를 다른 거야 당연하지 고모. 루비는 너무 철이 빨리 들어서 탈이고 누나는 철이 너무 안 들어서 걱정이고. 언니 생각에 누가 데려온 애 같아요? 난 아무래도 누나 같아. 누나 이렇게 응? 속삭이는데 확 그냥 지친 엄마한테 돌돌 하나 줄까? 어? 고모 좀 말리지 마네요. 아니, 언니가 속상해 하니까 내가 그냥 농담해본 거예요. 농담도 그런 농담 싫어. 고모 입에 자꾸 채워. 네네, 자꾸 자. 좋은 자식이다 이거지? 없어져도 그만인 거지? 가만 안 둘 거야, 종로비. 내가 아픈 만큼, 아니, 그 몇 배로 갚아줄 거야. 두고 봐. 두고 보라고! 그래, 정루비. 넌 항상 내게서 뭔가 뺏어갔었어. 엄마의 사랑도, 내가 좋아하던 남자친구도. 이제 난 그걸 너한테서 찾아온 것 뿐이야. 내 잘못 아니야. 너하고 비교담하면서 좋은 아이라서 사랑받지 못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넌 알아? 달라진 것 같아서. 인수 씨 누나는 누구예요? 홈쇼핑 방송 횟수 좀 늘려줘.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저랑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, 형님. 홈쇼핑도 결국 형님 거가 될 거고. 뭐 이렇게 말이야. 어떤 사람이니? 나도 이젠 직업 안정 중인 사람이 좋아요. 조림 씨, 결혼해 주십시오. 왜 결혼 연기했어? 더 잘하는 사람은 너겠지.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정루비가 이런 걸 생각해냈다.